안녕하세요. 예빌입니다. 고추나무 3m 키우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종이 자란 걸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훌쩍지게 키높이까지 왔어요. 일반적으로 농자재로 나오는 고추지지대가 1.2m, 1.5m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땅바닥으로 박히는 깊이를 빼면은 1.1m 정도밖에 위로 나오질 않아가지고 다른 걸또 덧대고 해가지고 키우기 정도 키웠는데 3m까지 키우려고 하면은 무게가 점점 가중되기 때문에 더 튼튼해야 돼요. 튼튼하려면은 쇼핑몰이나 뭐 농자재에서 파는 그런 고추 지지대 가지고는 감당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우스파이프 짧게 잘라놓은 거를 구입을 했어요. 긴 것도 구입을 했는데 긴걸또 잘라 쓰기 그러니까 짧은 걸로 또 다량을 중고로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지름은 25mm 하우스파이프고 1.5m예요. 길이가 40개 정도 준비했는데 이걸 연결을 해서 한 번에 3m를 박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높아서 하나는 미리 땅에 박아두고 최대한 안 박히는 지점까지 튼튼하게 박아두고 그 위에다가 횡줄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꽂아야 돼요. 생각보다는 좀 짧아서 힘을 지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추 지지대를 일자로만 박는 게 아니고 그 위에도 가로 지지대를 연결을 해서 서로 당겨지는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짧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긴 파이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6m 정도 되는데 차에 싣고 오느라고 얘를 좀 먹었습니다. 하여튼 지주대를 작업을 하려면은 끝을 납작하게 해서 박을 때 쉽게 박힐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고 중고 제품이다 보니까 녹이 난 부분이 있어요. 몇 개는 샌딩을 했는데 여기다가 방충 프라이머를 여기다가 칠을 할 겁니다.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납작해야지 잘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납작하게 다 만들어가지고 이게 또 녹이 안 슬어야 되니까 방청 프라이머 또 칠을 또 하겠습니다. 하우스파이프 봉을 칠을 하고 하루가 경과했는데 아직까지 완전 건조가 된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 그래서 열풍기를 이용해서 완전 경화를 시키도록 할게요. 네, 저희 마당 밭에서 고추 키 3m 키우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그 지주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1차적으로 3m의 키가 되려면 지주봉도 그 정도 되는 지주봉을 박아야 되겠죠. 그것도 더 튼튼하게. 장마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은 태풍도 지나갈 건데 그래도 태풍이 오면은 강풍이 불기 때문에 고추 키가 3m 정도가 되면은 무게도 상당할 뿐더러 바람에 저항을 많이 받아요. 그 애지간한 그 지주봉 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겠죠. 고춧건도 일반 하얀 고춧건으로는 감당이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꼬임식으로 돼 있는 고춧건으로 바꿔줘야 될것 같은데. 자, 우선적으로 한 2m 간격으로 지주봉을 받기는 했는데 바람에도 튼튼하게 버티려면은 상부에도 바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바가 없으면은 강하게 잡아주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상부에 바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평이 맞아야 돼요. 레이저 수평계로 절대적인 수평을 잡고 똑같은 길이 위에다가 바를 얹을 예정입니다. 절대 수평 기본 값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선에 맞춰서 표시를 해뒀어요. 그러면 똑같은 치수로 측정해서 그 위를 커팅해서 날리면 돼요. 이게 다 연결봉으로 다 연결된 거라 가지고 뽑아서 그 표시된 데를 커팅을 하면 됩니다. 수평계에 마킹된 기준선을 표시한 데서 기둥으로 사용하는 파이프를 같은 길이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선 기준으로
1028mm입니다. 1028mm를 체크하고 지주대를 아까 뺐던 자리에 그대로 다시 갖다 꽂으면은 기준선이 되는 제일 앞에 있는 파이프 높이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봐가지고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상부에다가 긴 파이프 얹어보면은 수평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기둥을 똑같이 작업을 합니다. 이게 T 클램프라고 하는 건데 이걸 파이프와 파이프 안에 조립을 해줘야 돼요. 저희 용접으로 찢어볼까 생각했는데 공중에 매달려가지고 하는 게 엄청 빡시니까 쉽게 갈라고 합니다. 이렇게 T자로 박는 거예요. 더 튼튼하게 하려면 조이고 나서 피스를 체결해 주면 더 튼튼해지겠죠. 이거를 개수대로 미리 볼트 너트를 체결해 두겠습니다. 요즘 제가 키우고 있는 길냥이입니다. 왜냐하면 밥을 꼬박꼬박 주고 있으니까 제가 키우는 거나 다를 바 없죠. 카메라가 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가 좀 더 멀어졌어요. 고추 지주대를 높게 설치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품이 있어요. 하우스 파이프 25mm에 끼울 수 있는 고추건을 일정 너비로 벌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파이프에 들어가면은 일자로 펴져요. 그래서 이거를 20cm 간격으로 설치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청도의 하루님이라고 청도에서 고추 농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3m 고추 키우기를 올 한해는 같이 진행을 해보자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계시던데 제가 초보 농이니까 따라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 해보니까 그분은 알지도 못하는 제자를 두게 된 거죠. 제가 청도의 하루님 제자입니다. 이 3m를 키워야 수제자가 될 건데 수확량은 목적량에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키는 3m를 키워야 돼요. 왜냐 3m 키우기가 메인 프로젝트 이름이니까. 하여튼 고추건을 일정 너비로 벌려주는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이 이름 뭐야 이게? 고추건을 벌려주는 도구입니다.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네. 구입은 해놓고 폭은 뭐 20cm, 30cm, 40, 뭐 60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폭이 있어요. 폭이 있는데 청도님 얘기로는 이제 뭐 30cm를 해도 가운데쯤에는 폭이 더 50, 60까지도 벌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넓게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30cm로 일괄 그냥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위쪽으로 향하면서 점점 넓어지는 부품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좀 슬림하게 부채형으로 키울 목적이니까 그냥 일괄 그냥 30으로 다 통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지주대 가운데 고추줄을 벌려주는 도구를 장착을 하고 나면은 가장자리 지주대에는 이렇게 휘지 않는 소재의 바가 필요해요. 이거하고 똑같은 30cm 길이로 잘라줍니다. 한 지주대에 6개씩 해서 6, 4, 24. 제 같은 경우는 24개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길이 30cm로 24개를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한 개 정확하게 재단해서 24개를 잘랐습니다. 장착하기 전에 와이프 가장자리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실상 물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용도보다는 미관상 막아두니까 좀 이쁘더라고요. 마감이 깔끔하게끔 마개를 막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게 박으면은 터질 수도 있으니까 적당하게 박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끝까지 다 들어가네. 거의 다 들어갔는데. 끝까지 들어갈 때까지 박으면 들어갔네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나무 망치 같은 걸로 때려주시면 됩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끄모복 한 가이다. 영상 찍고 있는데 그러네. 바람이 많이 부네요. 그 장마 기간이지만 잠시 남부지방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가지고 그간에 고추 지주대를 편실한 걸로 지금 작업을 다 하고 고추끈을 매는 작업을 마무리를 했어요. 좀 굵은 그 고추끈 있잖아요. 파란 고추끈. 그걸로 다 엮었는데 바람이 꽤나 부네요. 바람이 더 세게 불면은 고추나무가 이제 키가 훌쩍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한 상태거든요. 상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부러져요. 그리고 이제 2m 넘겠는데 여기 보이는 요 상단에 있는 바가 2m 35인가 그래요. 여기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m 35 정도 되는데 거의 뭐 2m 10은 충분히 넘어 보이네요. 지금 현재 키는 훌쩍 컸는데 열매가 뭐 잘 열어야 되지 뭐. 고추나무 가지를 잘 지켜야 돼요. 이게 부러져 버리면은 아무리 많은 과실을 산다 하더라도 결국에 수확까지 이어질 수 없으니까 부러지지 않도록 튼실한 지주대와 고추끈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작업을 마무리하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언제 잡아야 돼? 이 와중에 노린재 잡았대. 아이씨. 밟아서 없애버려. 그걸로 배 죽여버리는데. 아, 저걸 내버려. 해충들 강제는 또 해야 되겠네. 비가 오늘도 오락가락해서 비기를 조금 밀었는데, 좀 땡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빨간 고추 건조하려고 따가지고 완전하게 익은 빨간 고추가 지금 없을 거예요. 지금 건조기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몇 개 안 되지만 그거마저도 담배 나방한테 이럴까봐 엄청 급하게 건조기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지를 잃은 것들이 하나씩 있죠. 그래가지고 한 이쪽 고추나무 같은 경우는 많이 잃었지. 여기서 잃고 1분지, 2분지에서 굵게 자라 나오는 녀석이 그냥 이게 끼어지면서 부러져가지고 이거 많이 날렸죠. 여기는 진짜 엄청난 손실이다. 이거 이게 진짜 튼실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쪽 라인이 좀 그래요. 엄청난 비바람에 이렇게 가지를 잃을 때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 내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농하시는 분들은 대체 어떤 마음으로 농사 짓는지 모르겠어요. 몇 폭이 안 되는 거 심어도 자연재해로 몇 가지 정도 이렇게 잃어도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던데 대농하시는 분들은 그걸 어떻게 이겨내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성공적으로 3m의 착과량이 어느 정도 되면은 대량으로 한번 심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 결과를 봐야지 여부가 이제 가려질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기운 내도록 하겠습니다. 비와 바람에 대비한 고추 지지대와 고추꽃 묶기 진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